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닌 노 대표가 아닌 다른 분이 나오셔서 경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경매를 공부할 때 또 경매를 하고 싶을 때 과연 경매 학원을 꼭 다녀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 이분이 신변 보장을 해달라고 해서 얼굴을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매직입니다. 오늘 노 대표의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경매 학원을 꼭 다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매 학원들이 워낙 많고 또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매 강사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집중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여러분에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자, 여러분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요즘은 뭐 투자할 데도 없고 뭐 그렇다고 주택에 투자하긴 더더욱이 힘들고 상가 건물들이나 뭐 토지나 뭐 등 기타 등등 여러 군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실 텐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거든요. 하지만 뭐 여기 노 대표도 항상 얘기하더만요. 경매가 굉장히 좋은 부동산 투자의 방법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뭐 부동산의 아울렛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매를 공부하려고 뭐 몇백만 원씩 내고 학원 다니고 또 뭐 어떤 데는 몇천만 원 주고 컨설팅 받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경매를 투자를 하려면은 사실 그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매하려고 할 때 제일 힘든 점이 뭡니까? 권리 분석. 이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노 대표도 뭐 경매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더만요. 그렇게 권리 분석이 힘든 매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매물들 여러분들 초보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쉬운 거. 그런 거 하세요. 쉬운 게 더 많아요. 거의 90%입니다. 그러면 그 90%의 경매 물건들을 권리 분석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설명 들으셨죠? 6가지. 말소 기준 권리 6가지만 찾으시면 내가 인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만 명확하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10초면 끝납니다. 10초.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추후에 뭐 노 대표가 또 설명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제일 위에 있는 최선순위 설정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채무자, 돈 받을 사람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소 기준 권리도 어렵다고 하시면 차라리 경매 학원 다니실 돈으로 경매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굿옥션이나 뭐 스피드옥션이나 뭐 테인이나 등등등등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무료인데요. 현재 무료입니다. AI옥션이라는 사이트도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어쨌든 이 유료 사이트를 차라리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도 다 찾아주고 권리 분석도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임장, 현장 가셔서 물건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세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낙찰자가 인수할 거 없으면 해볼 만한 투자잖아요. 경매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경매 학원에서 뭘 가르쳐 주는데요? 필요 없는 정보들도 너무 많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물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서 해야 될 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알아도 두려움이 많아져요. 약간 멋모르고 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근데 너무 멋모르고 하면 위험하니까, 리스크가 많으니까 공부는 해야죠. 공부 너무 쉽잖아요. 노 대표도 유튜브에서 무료로 강의하잖아요. 그리고 경매책들 많잖아요. 물론 경매책들 중에도 조금 야매로 쓴 애들이 있어요. 유튜브도 야매로 강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뭐 선순위 설정도 모르면서 강의하더라고요. 등기부도 모를 줄 모르는데 강의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몇 번 보시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보면 안 되겠다. 판단돼요. 여러 개를 보다 보면 나옵니다. 아니면 그냥 노 대표 TV만 보세요. 저 노 대표 TV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매학원 굳이 무리해서 돈 많이 내서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목 도모해서 끝날 경우도 많아요. 저 다 해봤죠. 저도 옛날에 경매 공부할 때 학원들도 많이 다녀봤고 뭐 이 학원 저 학원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남는 게 없더란 말입니다. 어떨 때는 뭐 10명 다녀서 1명 정도는 그 중에서 낙찰도 받아보고 뭐 했겠죠. 하지만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낙찰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위안만 줄 뿐입니다. 아,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 딱 거기까지. 근데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론 경매 학원을 다녀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학원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원 다니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노대표 TV의 노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가끔가다 특강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조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레파토리 다 뻔하거든요. 경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솔직히 2시간만 제가 딱 강의를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물건을 하려면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겠지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경매지기가 말합니다. 경매학원 무리해서 다닐 필요 없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경매학원 안 다니셔도 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유로사이트, 경매 유로사이트 들어가셔서 물건 검색 수시로 해보시고, 자, 그럼 노대표가 운영하는 노대표 TV, 노대표 아카데미, 그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노대표 아카데미 보면 매일 부동산 기사를 알려줍니다. 그 부동산 기사 관심 가셔서 매일 읽어보시고, 부동산에 관련된 서적들 사다가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투자는 본인의 멘탈과 마인드로 하시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아무리 학원을, 경매학원을 10년 다녀도 낙찰 하나도 못 받는 분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실제로 경매 법정에 가서 낙찰을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론만 계속 쌓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학자입니까? 학자예요? 아니잖아요.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시면 됩니다. 노대표 TV를 통해서 경매 지식 쌓으시고 꼭 한번 2020년에는 본인의 힘으로 작은 것이라도 100만원짜리라도 1000만원짜리라도 아니면 지분 경매라도 꼭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대표 TV 많이 봐주세요. 전 다시 말하지만 노대표 TV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노대표 TV에 불러준다면 이 경매지기 한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이, 이게 참 처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니까 이게 쑥스럽구만요.